하나 드리자면 저는 아름다운 가게를 자주 가요. 혹시 일산에도 있나요, 선생님? 아름다운 가게일까요? 많이 있나요? 거기는 재활용품이 많고 특히 제가 방학동이라는 지점인데 거기가 유아용품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000원에 샀거든요, 선생님.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전배해서 방학동 거기에 들리는 게 제 일이에요. 뭐 살 거나 뭐 할 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안 되더라도 선생님 국갈모자 같은 거 하나 할로윈 데이 소품들은 1년에 몇 가지씩만 준비하셔서 사셔도 많이 사시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 개씩 준비하셔서 저도 이제 몇 년차가 되니까 이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팔아도 될 만큼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거 준비하시면 아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건 간단해요.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이제 천 원이면 홈에거나 이런 데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씌워주고 이렇게 씌워주고 해서 왕관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공주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간단한 게 이거 정말 그냥 글로 쏘아가지고 이런 천이 있어요. 선생님 도구로 더 이쁜 게 많아요. 이거 정말 제가 옛날에 만든 거라 이렇게만 해도 애들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여자애들은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주시면 너무 간단하게 좋죠. 이런 거 정말 새 거 사지 마세요. 그냥 재활용 가는데 가면 500원을 팔아요. 선생님. 그런 거 이렇게 씌워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잘 장식을 해주시고 나가면 되겠죠. 마지막 부분 들어갈게요. I will show you something. 이 교구제는 좀 되게 낡고 오래됐는데 저랑 같이 7년을 함께한 그런 교구제입니다. 제가 버릴 수 없이 처음에 만들었던 지금 만든 거랑 좀 비교가 되죠?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이건 아파트 교구제인데요. 아이들한테 사실 제가 동물을 집어넣었는데 저번 달이 정글북의 The Velociraptor 동물들이었으니까 선생님들 영어를 정하실 때 아이템을 정하세요. 이번 달은 좀 쉐입을 해주겠다. 우리는 스토리니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I'm hungry가 나왔으면 hungry 하는 데가 많이 하고 자주 나오니까 하는데 쉐입도 안 하고 넘버도 우리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교통수단 같은 거 9월달에 유치원 교육계획안 상으로는 교통수단이 나오거든요. 5세들이요. 그런 교통수단 카드도 뽑아서 유치원 교육계획안에 맞게 해주면 너무 좋겠죠. 추석 때는 음식 같은 거 옛날 과자들이었어요. 주제가 추석에 관련돼서 과일 같은 거, 배 같은 거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번에는 쉐입을 알려주려고요. 이런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색종이를 그냥 오리세요. 색깔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I will show you something. I will show you something. So, one, two, three. 처음엔 모양을 알려주세요. Shape, what shape do you see? 이런 아이들이 It's a square. Square 잘 모르는 애들 있어요. Square, yes. 해서 사각형이야, 뭐 네모야 이렇게 하겠죠? So, I will show you something. 똑같은 거 찾는 거야, 아이들이요. I will show you something. 그래서 모양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색깔별로 하시면 되면 색깔도 인지할 수 있죠. 컬러, 모양 두 개. 그쵸, 선생님? 그래서 이번 달에는 컬러랑 모양 주제를 잡으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가 이제는 200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파니스라든가 어떤 그런 게 많이 선생님들이 많이 치중을 하시잖아요. 영어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골고루 영어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찾기 게임 똑같은 모양 찾기. 이런 거. 예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율동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스피드로 왔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이제 10분 동안 율동어 할 텐데요. 10분이 넘을 수도 있지만, 빨리 끝내서 밥도 먹고, 즐겁게 율동어 할 텐데요.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하세요. 네, 저는 일어나서 해야 돼요. 엉덩이를 붙이시면 안 돼요. 너무 춥다르셨죠? 많이 뛰셔야 돼요. 그리고, 9월달부터 우리 살이 빠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 빠지는 소리가 들려야지 학습 발표회를 했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요 네 가지 노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 본문성부터 해드릴게요. 귀엽게 갈고 옷에는 쉽게 갈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는 You are lovely girl 할때요 처음에 전주고 전 전주로 목도가 집어넣어요. 우리 결혼할 때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전통 분위기로 해서 팔을 꼭 접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결혼 가기 전에 띵띵띠띵띠띵띵띵띠띵띠띵 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You are a lovely girl. You are a lovely girl. 따라 하셔야 돼요. You are a pretty girl. You are a pretty girl. I like you. I like you. I love you. I love you. Marry me. Marry me. Marry me. Marry me. I am shy. I am shy. 간단하죠, 선생님? 율동 들어갈게요. 뮤직. 큐! 뮤직 큐! 땡큐! 띵띵! 선생님이 즐겁게 율동을 해야 아이들이 그대로 전달해줘요. 띵띵띵띵 You are a lovely girl. You are a lovely girl. You are a pretty girl. I like you, I love you. Marry me, marry me. I'm shy. I
너무 좋겠죠. 의사가 되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한저 선생님 아시죠? 힘드시면 아시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약간 랩처럼 나와요. 처음에 표정이 중요해요. 이제 방금 끼기 전이에요. 표정 한번 찍어볼까? 너무 이뻐요. 표정 찍어볼게요. 오아오아오아 소리 한번 시작. 오아오아오아 전주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What's wrong? 세트 들어갈게요. What's wrong? What's wrong? 오 좋아요 좋아요. Nothing. Nothing. Are you sick? Are you sick? Are you sick? It's nothing. It's nothing. 말해줘.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Oh no, oh no. 고단자 있겠어요? I can't stand it. I can't stand it. 좀 뒤가 빨라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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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have to fart. I have to fart. 좀 빨라요. What, what? I have to fart. 시작. What, what? I have to fart. 저희 노래는 박자가 엇박자가 많기 때문에 잘 줄여주세요. 저도 제가 율동을 안 만들지는 몰랐는데 만들어 보니까 아 조이 선생님, 줄리 선생님 그러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율동을 만든 강사였었는데 진짜 박자 어려워요. 오케이, 그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아, 준비, 머리. 리얼한 표정 오세요. 우리 오세요 아이들 리얼한 표정. 렛츠 고. 땡큐. 볼을 크게 할게요. 오, 아, 방구 잘 껴져. 박자 맞춤. 아, I'll share something.